있는 22년형 초대형 굴착기 신기종 DX400AC-7과 DX550AC-7이 있습니다. 22년형 신기종은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. 먼저 기종명이 DX380LC-5L에서 DX400LC-7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엔진은 스카니아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DX400, DX550LC 장비 모두 최대 출력과 토크를 상향하여 고부하 작업에서도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또한 EGR을 삭제하고 스테이지 5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DPF를 추가하였습니다. 굴착력, 전도하중, 연비와 같은 핵심 성능은 동급 최고 수준을 발휘하고 프론트의 동작 속도도 동급 최고 수준이어서 원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캐빈 상단에 LED 램프를 2개에서 4개로 증대하여 전방 시야성을 증대하였고 캐빈 전면 유리에 판토 와이퍼를 적용하여 상단 유리에 닦임 면적을 증대하였고 하단 유리에도 와이퍼가 적용되었습니다. 이 스마트키를 통해 운전실 도어에 락, 언락이 가능하고 버튼 시동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. 기존의 모니터는 7인치였는데요. 신기종에는 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제공되어 작업 편의성 및 시인성이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기존 장비에는 없던 AVM과 후방 경고 센서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감지하여 미 착용 시 경고 알람이 적용되었습니다.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오디오로 변경이 되었고 이 실내 등이 도어와 연동하여 온, 오프가 되는 오토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. 기존의 시가라이터가 없어지고 24V 파워 소켓이 추가되었고 USB 포트 개수를 늘려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페달 형상이 인체공학적으로 개선되어 더욱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요소수 주입 커버를 풀 오픈 형태로 변경하여 요소수 주입 시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이곳에 요소수 레벨 램프를 적용하여 요소수 주입 시 넘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연료 호수 재질을 추운 날씨에도 경화가 잘 되지 않는 합성 고무로 변경하였습니다. 배터리 마스터 스위치 옆에 램프를 적용하여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리저브 탱크 레벨 센서가 추가되어 냉각수 부족 시 모니터에서 알람이 뜨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지금부터는 DX550LC-7에만 적용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역회전 팬이 적용되어 이곳의 버튼을 일정 시간 누르면 약 15초간 역회전 팬이 작동되어 손쉽게 라디에이터와 오일 쿨러의 먼지 청소가 가능합니다. 기존 장비는 엔진 본네트를 닫으려면 이 가스 스프링을 언락시켜야 했는데 이 장비는 이 손잡이의 버튼만 누르면 편리하게 닫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트랙 프레임 구조를 개선하여 상부 롤러의 토사가 더욱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초대형 굴착기 신기종 DX400LC-7과 DX550LC-7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